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첫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첫날 이 새벽,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자아가 죽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때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십자가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서는 은혜를 주옵시고 주님의 씻어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이 한 주간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가 지어준 십자가를 너 질 수 있겠니? 주님이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짊어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섬겨야 할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참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겁더라도 내게 주신 그 삶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십자가 의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기쁨을, 고통을 통과한 기쁨을,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육체의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주 앞에 엎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고통을 조금만 지나면 더 큰 기쁨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을 회복하고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예단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를 넘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회를 돕기 위해 수고하시는 사역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특별 새벽 기도회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들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은 우리가 그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두매 출신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복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헤롯 성전은 공사 중인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공사 중이었고 이 공사에 만여 명의 인부가 동원되었고 천여 대의 마차 그리고 천여 명의 사제들이 동원되어서 헤롯 성전을 확장 또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백색 돌만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전체를 금으로 입혀서 맑은 날에는 그 금으로 인해서 빛이 나서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그런 화려한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는 유대인이 지키는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성전에는 수많은 순례객들과 제사를 드리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타지방에서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먼 거리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는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합니다. 제물로는 비둘기와 양과 소를 준비하는데요. 제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것은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지방에서 또한 먼 거리에서 오는 순례객들이 제물을 그런 짐승들을 끌고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혹여나 끌고 오더라도 상처를 입거나 제물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주변에는 이러한 제물을 짐승을 파는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매년 반세겔 이상의 성전세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반세겔은 노동자의 이틀 일당 정도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유대인들은 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지불해야지만 성전에 입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타지방에 사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지방의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많은 경우 로마 화폐를 사용했는데 이 로마 화폐에는 임금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폐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두로 화폐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 화폐로만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주변에는 이 화폐를 로마 화폐 또한 다른 타지방의 화폐를 두로 화폐로
환전하는 환전소가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주변에 가축시장과 그리고 환전소가 생기고 또 이곳에서는 많은 이권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이권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권에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그 이권을 노리고 성전 안에 시장과 환전소를 허용합니다. 제사장들은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과 야합을 합니다. 외부에서 성전 밖에 있는 시장에서 사오는 재물은 제사장들이 불합격을 놓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가축시장에서 사온 재물들만을 합격시켜서 제사 재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당시 탈무드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파는 제사 재물은 평상시 가격의 100배에도 거래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금을 장사꾼들은 일부를 제사장에게 바쳤습니다. 환전상들 역시 두로 화폐로 환전을 할 때 11%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바칩니다. 그렇게 서로의 이권을 나눈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판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그곳은 그런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그런 부당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인간의 탐욕이 판을 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어버리며 분노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셨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분노하시고 그 모든 상을 뒤엎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은 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죄가 결분된 이 성전에서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불의한 장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은 자신의 이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여 18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타락했고 그 타락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그 타락한 성전에서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며 민중들을 착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전의 타락 가운데 예수님은 이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성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오해하여 그 예수님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바로 성전이고 그리고 성전을 사흘 헐어도 사흘 후에 다시 일으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처소이며 또한 재물을 바치고 속죄 재물을 통하여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성전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이 기능을 그리고 이 성전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회복시키시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그 성전을 대신한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된 성도에게 있어서 지켜야 되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본질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를 함에 있어서 편의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환전소와 가축시장이 생겨났습니다. 제사드리러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겨난 가축시장과 환전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의 욕심이 차들고 점점 더 많은 편의를 구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있으면서 타락해져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편의를 그리고 우리의 편리를 추구하며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죄의 모습이 타락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한 예배는 이제는 예배 장소로 가는 것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기도의 시간 또한 예배의 시간,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점점 스스로 합리화시켜가며 점점 편의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동안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안위를 추구했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다 회개하며 또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만 합니다. 빌 하이벨스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는 핑계를 대지만 오히려 바쁠수록 더욱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리나 외에는 다이어리에 아주 중요한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군가 약속을 청하면 이미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헬리나 외에의 다이어리에 항상 잡혀 있는 중요한 약속,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약속을 먼저 잡고 기도의 시간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장 우선시하고 스케줄에 잡아놓고 다른 약속을 미뤘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스케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다른 누군가를 만나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드라마를 보는 것에 밀리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우선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난주간 기도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전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스도와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 십자가 고난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랑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첫째 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편의를 추구했었던 편리를 추구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비추어가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불행당의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첫째 날 고난주간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함께 예배하는 죄종들 머리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나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죄종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면 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 앞에 방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강단에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